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우드는 끌고 들어오는 거를 잘해야지 잘 맞는 채가 아닌 것 같아요. 풀어내는 거를 잘해야지 잘 맞는 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방패 여러분. 프로글퍼 방다슬입니다. 오늘은 우드를 좀 들어봤어요. 우드 띄우는 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안 뜬다고 우드 포기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우포자가 계시다면은 오늘 컨텐츠 들으신다면 아마 조금은 띄워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더 쓰러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쓰러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 오른손 이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관절을 잘 쓰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백스윙 탑까지 한번 가볼게요. 갔다가 끌고 들어오는 거 잘 하시는데 잘 못 풀어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끌고 들어오는 걸 잘 하는데 잘 못 풀어주는 분들은 우드를 잘 못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찍혀 맞고 눌려 맞기 때문에 이 볼이 안 뜨고 힘만 더 세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 여성분들 의외로 우드 잘 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몸은 잘 못 쓰시는데 이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로 턱 치시는데 우드를 굉장히 잘 맞추시고 굉장히 거리도 그분들 많이 나가서 거의 이제 드라이버 치면 우드 딱 빼서 이제 카트 앉는 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장점만 벤치마킹을 해볼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드는 끌고 들어오는 거를 잘해야지 잘 맞는 채가 아닌 것 같아요. 풀어내는 거를 잘해야지 잘 맞는 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스윙 탑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이 왼발부터 태동이 돼서 왼발 디디면서 턴이 되는 건 맞는데 트랜지션이 끝나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 오른팔을 잘 펴내서 그 공을 직접 컨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드의 장점은 뭐예요? 이 뒤에 이 둥근 소리 있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펴내도 뒷땅 나도 이 클럽이 잘 튕겨져 나가요. 우리 왜 그 벙커 할 때 바운스 많이 눕혀서 바운스를 많이 지면에 마찰시켜서 이렇게 오픈 페이스로 열고 치시죠.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아이언처럼 서 있는 애를 우드처럼 눕혀놓고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를 잘 치고 나가라고. 똑같습니다. 이거 박히는 게 아니라요. 잘 치고 나가라고, 잘 튕겨져서 나가라고 뒤에가 넓은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백스윙 탑 트랜지션 시작. 거기에선 바로 손을 풀어내서 공에 잘 떨어뜨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서는 엘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우드의 최상의 컨디션을 뽑아내질 못해요.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일단 몸 묶어놓고 그냥 팔로 쳐볼게요. 잘 풀어내 주시면 이 클럽이 지면에 퉁 치고 나간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갔다가 네, 그냥 여기에서 손만 던져주면 클럽이 알아서 바닥을 튕겨주고 나가기 때문에 우드는 끌고 들어와서 찍어치는 채가 아니다. 그냥 끌고 들어오는 채가 아니라 여기에서 던져주는 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 탑 왼발부터 트랜지션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느낌상 약간 처음에는 캐스팅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쳐보시다가 아 이렇게 풀어내니까 공이 잘 뜨네 이런 느낌을 받아가시면서 조금 변화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거 너무 풀어지는 캐스팅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접어버리신다면 아마 이런 우드의 최상의 컨디션은 만들어내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탑 풀어주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드를 조금 더 쉽게 치실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가 안 뜨는 분들, 선택이 항상 힘들고 우드만 잡으면 이렇게 꼬꾸라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끌고 들어가서 이 클럽의 최상 컨디션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최대한 부드러운 스윙 하셨다가 시작되면은 여기에서 이 팔꿈치 힌지를 이렇게 축 풀어내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레슨은 우드를 잘 띄울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드는 끌고 들어오는 새가 아니라 풀어내는 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남겨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점점이 댓글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방프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방랑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모두 다 골프 해피 라이프 하시길 바래요. 잘 보셨다면 오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위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